소니 FE 90mm 마크로 G OSS 렌즈는 소니 E마운트의 새로운 FE 풀프레임용 매크로 렌즈가 되겠습니다. 최신의 매크로 렌즈로서 다양한 특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렌즈의 외형적, 구조적 특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포커스를 전환하는 스클라이딩 포커스링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뭐 메뉴나 이런 데에서 AF와 MF를 전환하는 그런 번거로운 조작이 필요 없이 바로 포커스링을 전환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자동 초점과 수동 초점을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측면에 포커스 리미트 레버를 갖추고 있어서 총 3단계의 촬영 구간 거리를 변경시킬 수가 있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매크로 렌즈는 기본적으로 촬영 구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풀로 설정해 놓는다면 무한대부터 28cm까지 상당히 세밀한 초점 구간 촬영 구간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3단계로 나누어서 보다 빠른 AF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손떨림 보정 기능, 광학식 OSS 기능을 설정할 수가 있고, 앞쪽에 포커스를 일시적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 포커스 락 버튼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핵심적인 조작 특징이 되는 슬라이딩 포커스 링에 대해서 한번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딩 포커스 링은 앞뒤로 동작시킬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뒷부분에 표시가 되는 촬영 거시 표시창이 별도로도 이동이 동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단 1대1 등배 촬영을 하고자 할 때, AF 촬영을 하다가 바로 내리게 되면은 바로 해당 바디는 1대1 배율로 촬영 범위를 변경시키는 그런 특징적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이고, 일반적인 AF와 MF 전환과 더불어 하단에 이 별도로 동작이 되고 있는 이 포커스 링을 이용해서 보다 빠르게 이용할 수가 있고, 다양한 형태로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매크로 기능이 잘 안배가 되어 있는 기종이라고 평가가 됩니다.